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종교배로 태어난 무게 50g의 초소형 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초소형 닭은 귀엽고 생산성이 좋다는 점에서 루틴 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동물 복지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닭이라고 불리는 루틴 닭으로 최근 중국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틴 닭은 메추라기와 자고새를 교배시킨 잡종 닭으로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무게는 50g 수준입니다. 이 루틴 닭은 중국의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타오바오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부분의 동물은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총알 배송을 통해 구매자에게 전달됩니다. 중국에서 부는 루틴 닭 열풍에 현재 매체는 중국은 동물 보호 관련 법이 미비하고 동물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면서 살아있는 동물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동물 복지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중국 한 아파트에 무더기로 버려진 택배 상자 안에서 반려동물이 100여 마리나 발견돼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 자딘구 러후이에 있는 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단지 입구에 쌓인 택배 상자에서 악취와 동물 우는 소리가 나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는데 조사 결과 택배 상자들에는 1개월 미만의 고양이 71마리와 36마리의 강아지가 들어있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죽어 부패했거나 병에 걸려 악취를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 파출소의 수사 결과 이 택배 상자 속 동물은 중국에서 랜덤 뽑기로 불리는 반려동물 택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입양할 때 직접 데려오는 대신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또한 택배가 랜덤식으로 무작위 배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에 담겨 팔리는 동물들은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평균 20에서 30위안에 거래됩니다. 랜덤 뽑기 방식으로 판매하기 위해 동물들을 무작위로 기르고 방치하는 사건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저우시 허난성의 한 물류창고에서는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토끼 등 5,000마리의 동물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가 발견됐으며 그중 4,000여 마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중국 정부도 살아있는 동물을 수화물에 담는 것을 금지하는 항목을 법조항에 포함했지만 랜덤 뽑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